1360으로 운영기능사 문제 중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에 뭐가 있는지, 오늘의 문제, 짜잔, 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요게 이번 도면도 밑으로 이렇게, 아,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일단은 표시 없는 거는 묘따기 3이랍니다. C3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네요. 자, 일단 뭐, 요거는 뭐, 봤으니까 이제 요거 보면 대충 파악이 되죠? 뭐 파가 들어가는 거. 자, 그러면은 그려면 되죠? 이거부터 그릴까요? 네. 요게 지금 보니까 39.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일단 저는 39에 18짜리 사각형 먼저 그릴게요. 자, 그러면 스케치에서 일단은 18이고 탭 39.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죄송합니다. 요렇게, 요렇게 선이 있는데요. 요게, 얼마냐, 요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까지가 얼마인지, 아, 16이네요. 이게 16이고, 그 다음에 5, 16. 그러니까 요거 현재는 여기 선이 얼마 선이냐면, 16선이네요, 16선. 선 하나 그으면 되죠. 선 하나.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치수가, 여기까지가 얼마다? 16. 이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13m에다가 18인데, 여기가 지금 6mm네요. 6mm이고, 그 다음에, 아, 계산이 이렇게 하겠네요. 그러면, 23에서 16 빼니까, 6, 그래서 7. 그죠? 여기 보면은, 7 남았네요. 7. 그죠? 그러니까 요게 7이고, 6, 7이, 6, 7. 그죠? 계산이 힘들어 하겠네요. 일단은 그러면 쉽게 생각하기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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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그려놓고 실수하면 되죠. 자, 일단 그러면은 여기가 23, 8.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23이래요. 그다음에 여기 8이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8. 뭐 이대로 하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6mm라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6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12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모양 다 끝났죠? 근데 여기 원을 그리는데 요게 여기 위에서 13, 7에 그 다음에 A가 얼마냐? 이 구멍인데요. 여기 구멍이 3이니까 6, 5네 5. 그죠? 이 지름이 5짜리 원을 그리는데 일단은 원 하나 그리죠. 지름이가 5래요. 얘가 어떻게 되면 7, 7, 13. 그래서 여기까지가 7이고,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14입니다. 예, 끝입니다. 자, 스케치업 아닌 이상 얘는 별 문제가 없죠. 자, 그럼 나누면 되는데 현재 얘가 얼마냐? 15고요. 여기 B가 여기 안에 이거 8, 7. 7하고 15네요. 7하고 15. 자, 그러면 하면 되죠. 자, 일단은 E 눌러서 요놈. 그래서 시메트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15죠? 15. 자, 이럴 때는 제 생각에는 똑같은 애잖아요. 그럼 얘랑 같이 하면 될것 같아요. 15. 그죠? 그 다음에 스케치 열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게 얼마예요? 양쪽으로 해서 전체가 7이다. 예. 이런 모양이네요. 약간 맞나요? 얍. 요게 7. 생각보다는 옆에 스케치 가려볼까요? 이렇게 맞을까요? 여기 가늘고 두껍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R이 3이고요. 요게 C는 3이라 했죠. R3, C3이죠. 그러면은 필렛. 요거가 3이래요. 그죠? 그 다음에 챔퍼. 요거가 3이래요. 예, 됐죠? 여기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놈 쪽이죠. 요놈 쪽. 요놈 쪽. 일단은 얘는 만들었으니까 바디를 create component. 이렇게 바꿔놓고요. inspect에서 이렇게 색깔 바꿔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얘가, 제가 여기 센터만 지금 여기 맞춘 거죠. 여기 맞춰가지고 요거부터 그림을 그리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얘는 감추고, 다시 스케치 시작합니다. 이렇게 스케치 시작하고요. 자, 일단은, 상관없겠네요. 어차피, 그 자리에 붙일 거 아니니까.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5에 2, 6이죠? 5에 8. 5에 8 선이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8이래요. 그다음에 얘가 6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선을 그리는데 여기 밑에 여기 5mm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러면 사각형이 생겼는데 일단 이렇게 생겼죠? 대충 뭐 그리죠. 자, 14하고 11입니다. 여기가 14. 그죠? 그다음에 근데 여기가 수직이죠? 그다음에 치수가 여기가 10. 그리고요. 여기하고 여기까지가 중요한 게 7이다. 예,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5, 8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 엉뚱한데 알죠 또. 헛짓거리 할 때는 여기하고 여기하고가 5잖아요. 그 다음에 전체가 얼마냐면 여기가 18mm입니다. 그래서 여기 18mm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높이 6하고 10이래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6, 그다음에 여기가 12. 전체 길이가 여기가 30이라 나오네요. 여기 30. 됐습니다. 됐죠? 자, 여기 됐는데 이 안에가 여기 끊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17에 선이 하나 있네요. 그럼 여기 거주죠? 거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17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요 파는 거 외에는 다 똑같이 했는데 이게 15mm예요. 15mm.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얘는 구멍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게가 15래요. 자, 챔퍼는 여기 두 쪽에 이렇게 있네요. 그럼 여기가 3이라 그랬죠? 챔퍼.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여기하고. 3이래요. 그죠? 여기 파야 되죠? 요게 8mm입니다. 8mm. 파는 게 8mm예요. 그러면은, 스케치 불러서, 자, 그러면은 요거. 요거가 익스트루드 하는데, 양쪽으로 시메트리고 여기 얼마다? 8이다. 그죠? 됐죠? 자, 스케치 감춥니다. 여기에 또뭐 필요한 게 있을까요? 이렇게 형상이 뭐 특별하진 않네요. 자, 일단 여기 0,1을 빼먹었죠, 아까.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크리에이트해서 불러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거 나중에 결합하면 되는데 요 가리고 여기서 0 1자를 넣으래요. 그래서 스케치 하고 텍스트 여기다가 넣고요. 0 1 돌아야 되겠네요. 띵에서 이게 마이너스 180겠죠? 마이너스 180된것 같죠? 위치하면 움직이면 되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다시 나와서 얘를 익스트루드. 자, 아닙니다. 선택 잘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 됐죠? 자, 그리고 다 부르면 되죠. 이제 어셈블 하면 되겠네요. 자, 어셈블 하려면 여기다 놔야죠. 자, 어셈블 할 때는 하나 고정해야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이게 움직일 거. 자, 1번, 2번인데
얘가 저는 2번이 고정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2번을 고정시키고 얘를 그라운드 시키고요. 자, 그러면은 assemble 어디가? 여기가 그다음에 여기 가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얘가 1V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렇게. 근데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이 원래 이렇게. 이 결합은 되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꺾이는데. 기능상 문제가 좀 있는 애네요. 이 어떻게 해도 이게 이 뭐 무슨 이런 용도가 좀 예. 도면이 결합품 자체가 여기 16이고 13이면 별 차이가 없는데다가 뭐라는 궤적. 아마 이제 이거 같은데요. 이거는 이게 아니고 그냥이 아니고 여기서 조인트를 사실 그냥 하면 좀 이상해요. 에디트에서 얘가 슬롯. 예. 슬롯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축이 그렇지면은 이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서 그죠? 이런 식의 거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돼야지 만약에 이 상태면 문제가 있죠. 요 슬롯이잖아요, 슬롯. 예,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애다. 여기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